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구약 성경 레위기 4장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자로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4장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죄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저희 강남 기쁜 소식 강남교회는 기쁜 소식 선교회 전 세계의 선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이시고 또 인도자이신 박옥수 목사님께서 심호하고 계신 곳입니다. 목사님이 계시는 심호하시는 교회의 단에 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후속집회 강사됐다는 말 처음 들었을 때에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안 기쁘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 좀 어떻게 바뀔 수 없을까 다른 강사로 바뀔 수 없을까 또는 어떻게 집회가 취소될 수 없을까 그런 어떤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집회 기간에 아마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얼마 안 되신 상태에서 대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실은 단에 서실 수가 없는 그 여건이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박 목사님 같은 하나님 종이 계셔서 단순히 어떤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물론 그 말씀 자체도 너무나 깊고 감사하지만 복음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와 정신의 세계가 우리 모든 기쁜 소식 선교의 사역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쓰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해외에서 오신 기독교 지도자 기빈들과 함께 일정을 보내고 후속 집회를 참석하려고 저녁에 오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멕시코에서 기빈을 모시고 왔거든요. 도착하기 한 1시간쯤 남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니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 신목사가 후속 집회 강사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누군가 제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촉박한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정신이 하얘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진땀이 나면서 다른 분들 버스에서 다 내렸는데 저는 못 내리고 일을 어떻게 할까 성경도 잘 안 봐지고 이 기빈들 모시고 계속 일만 하다가 갑자기 말씀전을 그것도 보통 말씀이 아니고 서울 대전도 집회 마치고 이어서 갑자기 목사님 대신에 한 시간 쓰는 거지만 또 그렇게 당황스럽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큰 안도에 제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제 현실입니다. 제 현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는 간증도
좀 이렇게 뭐 잘하는 편이고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하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보이시고 제 마음에 많은 간섭을 하시고 저를 낮추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쪽 간증하기를 좀 주저하는 편이거든요. 간증하기를 좀 주저하고 간증을 할 때 이렇게 자꾸 멈추 제가 멈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번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한 주간을 전도 집회 말씀을 한 주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4일 밤 3일 낮을 말씀을 전하는 거는 28년 전에 선교 나가고 처음이거든요. 제가 중간에 이제 방문할 때 간증 집회는 해본 적이 있어요. 선교 간증 집회. 그렇지만 정식으로 집회 강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후속 집회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강남교회 부목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첫 번째 제1 부목이신 이강호 목사님께 이제 또 교회 안에 형님이시고 제가 문자로 목사님 제가 28년 동안 전도집회 강사를 안 했더니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는 후속 집회는 낮으로는 복음을 좀 전하고 낮으로는 신앙 간증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내가 알면 내가 하지. 그러면서 그걸 알면 내가 강사하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제가 바라는 대답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걸 알면 내가 강사하지. 그게 답이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저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낮으로는 좀 성교 간증을 할까요? 그것도 괜찮은데 또 좀 이따가 답이 올랐어요. 그래서 짬뽕, 짜장면, 우동, 한국 음식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짬뽕으로 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 대답을 짧게 이제 짬뽕, 짜장면, 뭐 김치찌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교 간증도 좀 하다가 복음 전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힌트가 되셨어요. 아,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요번 며칠 동안에는 저도 지금 짬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간증하다가 뭐 복음 전하다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난 28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간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 그 부끄러운 간증들이 참 많고 그 간증을 하면 그때가 생각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간증을 옛날처럼은 그렇게 잘 하지 안 하는 것보다는 잘 안 하려는 편이 되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선교를 하는 동안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죠. 어려움만 눈앞에 보이니까. 제가 이제 페루 선교 초기에 브라질에서 중남미 한인 성도 및 사역자 수양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페루에서 영주권 수석 중이었는데 이제 우리 페루 리마에 계시던 몇몇 아닌 성도들과 함께 비행기 표를 끊고 우리 가족 표도 끊고 오래간만에 이제 현지인들만 늘 살아오다가 아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동포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우리가 서로 문화가 이해가 되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고 좀 마음도 들뜨고 우리 교회 몇몇 형제님들과 함께 같은 비행기 표를 끊어서 페루 리마의 국제공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이제 그 좌석표도 받고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입국장에 들어갈 때, 아, 출국장이죠. 갈 때 이민청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안에 안전구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막 서서 있는데 제 차례가 돼서 딱 섰는데 그 이민청 직원이 제 여권을 보고 컴퓨터를 딱 치더니
영주권 수속 중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행 못 가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 상식이 없었어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항공사에서 아무 말 안 하던데요. 아, 그걸 제가 알았으면 항공표를 뭐 때문에 가족표를 다 샀겠습니까? 여행 못 가십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 있을 때는 출국이 안 됩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 있을 때 출국을 하면 여기 영주할 의향이 없다고 이민청에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금전적인 이윤관계의 어떤 사업 때문에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거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내가 출국 도장을 딱 찍는 순간 당신과 당신 가족은 앞으로는 다시는 영주권을 못 받습니다.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행 포기하시죠. 영주권 포기하실랍니까? 여행 포기하실랍니까? 근데 그분이 이번 여행 포기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게 그 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뭐 30분 주는 것도 아니고 뒤에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데 지금 바로 대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한인수양, 브라질 한인수양에 제 말씀 순서도 들어있고 또 제가 맡은 부서도 있는데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저 여행 가야 됩니다. 아, 그러면 영주권 포기하시겠습니까? 어, 저 영주권 포기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여행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영주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 영주권 포기 못 합니다. 그러면 제가 도장 찍으면 영주권 포기입니다. 아, 저 여행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제도 제가 이런 비슷한 간증을 했지만 사람이 궁지에 몰려서 길이 없을 때 답답한 소리인지 알지만 계속 똑같은 소리를 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민청에서 이럴 때 특별 허가증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영주권 수속 중에 있는 사람이 특별한 어떤 개인 신상 일이 있어서 나라를 떠나서 자기 본국을 방문해야 될 때 주는 허가서가 있어요. 저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지금 와서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 뒤에 있던 우리 한인 형제님 한 분이 쪼르륵 따라오셔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하고 딱 이렇게 보시더니 그 형제님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고 형님이시거든요.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딱 상황 발라더니 목사님 제가 이 일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안 도시면 저 이제 신앙생활 안 합니다. 딱 그러면. 그게 무슨 도움입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이것도 어려운데 이분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직선적인 분이 저는 그분을 좋아했어요. 저는 저한테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분들 그렇게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많이 자랑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또 지금 이럴 때 아, 저 목사님 좀 지켜봅니다. 하나만 안 도와주면 이제 저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속으로는 막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몇 초 상관인데 누가 나를 페루의 선교사로 보냈나? 하나님이 보내셨지. 그럼 도와주셔야 돼. 그러면 내가 브라질 한인수양에 가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도와주십시오. 그 옥신각신 하더니 이민청 직원이 아마 그분 이름이 에스테판이라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직원이었어요. 여자 직원이었는데 딱 이렇게 보더니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어떻게요? 제가 출국 도장 찍겠습니다. 아니 출국 도장 찍으면 끝이라면서요. 아니 도장 저는 찍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찍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찍습니다. 그러나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권에다가 종이를 한 장 딱 올리더니 저는 찍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분이 이렇게 해줘야 될 어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서리가 생각이 딱 돌면서 아니 내가 지금 페루에 영주권 소속 중인데 브라질을 간다.
근데 이분은 어떤 종이에 도장을 찍었지만 내 여권에는 출국 도장이 찍혀있지가 않다. 내가 그래 브라질 입국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브라질 비자가 있으니까 브라질 행사 다 마치고 돌아올 때 한 번도 페루를 떠난 적이 없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짱이구나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그 007입니까? 007입니까? 뭐라 하죠? 하도 오랫동안 007. 제가 007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 아니 출국 도장을 안 찍고 나갔는데 페루에 영주하고 있는 영주 수속하는 자가 브라질에 돌아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저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 이제 이게 도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가만히 계시더니 며칠 날 돌아오세요. 몇월 며칠 날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날 입국 심사장에 제 친구 동료 이민청 직원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건데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근데 그날이 아주 수양이 기간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날 못 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또 배가 부른 거죠. 못 옵니다. 저는 그날 못 옵니다. 저는 몇월 며칠 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네, 그날 그 입국 심사 중에 내가 좀 친한 이민청 동료가 있는데 베드로라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100%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거기서 제가 더 이상은 이제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 정도 진행되진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내가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가야 되겠다. 비행기 타고 나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가서는 막 요 간절한 내가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막 동역자님들이 정신이 있냐 그러면서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 말도 안 되는 야 내가 이 일에 종국을 잘 보겠다고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간에 아예 모르겠다고 즐겁게 지냈어요. 근데 캠프가 다 마치고 브라질에서 페루로 도는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큰일 났다. 이제 그 일이 오면서 그 뭐 형제님들은 기뻐하시고 제 아내나 아이들은 즐거운데 저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돌아오는 그 몇 시간 전에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막 무겁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형편 속에서 갈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믿고 기도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믿고 기도했는데 걱정은 안 믿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왜 지금 똑같은 내용을 몇 번 반복해서 기도해놓고는 또 불안해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다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또 기도하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좀 안 믿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 믿어지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지만 그래도 전 믿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터널을 걸어서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데 막 가슴이 막 조여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가니까 이제 입국 심사장이 나타났는데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테이블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개 중에 가장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줄 서려고 가다가 내가 지금 왜 지금 가장 선량해 보이는 분을 찾고 있지? 이거 하나님 안 믿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끝까지 믿자. 망하더라도 믿자. 그럼 이참에 제일 엄하게 생긴 사람 누구지? 그러니까 돋보기 한 거 풀테 딱 끼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나 저기다 줄 서야 되겠다. 술 썼습니다. 순서가 다가오는데 이제 막 가슴이 막 쪼이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순서가 됐어요. 그 형제님도 제 뒤에 따라 붙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순서가 돼가지고 여권 주세요. 여권을 딱 넘겨서 제 가족 여권 네 개를 딱 넘겼는데 이분이 딱 잡으시는 순간 제가 손을 놔야 되잖아요. 제가 손을 안 잡고 딱 있으니까 이분이
딱 제 얼굴 쳐다보더니 어, 여권 주셔야지요. 저게 저도 여권 못 놓고 참, 저 잠시만 제가 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쭉 설명하니까 그분이 이제 안경을 이렇게 딱 벗으시더니 아, 그 사실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출국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이유가 알리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직원의 이름이 에스테판이라고 했습니다. 에스테판이 우리 직원 맞습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근데 여기에 페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인데, 그러니까 페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친구인데 부탁드려 놓는다고 했었습니다 하니까 딱 쳐다보더니 내가 페드로요. 그래서 내가 페드로요. 근데 내 친구 에스테파니가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한마디도 말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건 법을 어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딱 이렇게 보시더니 그런데 내 친구가 여러분을 도왔으니 이분도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도왔으니 저도 돕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여권에다 종이를 딱 끼우더니 종이에 딱딱딱딱 제가 페루에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제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있을 수 없다. 제가 이제 다음에 이 간증을 이제 페루에 했더니 페루 정부의 대마약 검사요 변호사 나중에 변호사 되신 형제님이 계신데 목사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직무유기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그 이민청 직원들은 전부 다 해고돼야 됩니다. 그때가 제가 그 해의 여건을 보면 페루를 떠난 적은 없는데 그 다음 브라질 입국 도장이 찍혀 있고 그 다음 페루를 나간 적도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도 없는데 그 기간에 브라질에서 공항에 출국했던 도장이 찍혀 있고 이 제 여건이 완전히 무슨 국제 첩보 요원의 여건이 되신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걸 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멕시코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2009년 6월쯤에 갔는데 멕시코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미국 바로 밑에 행정구 역상으로는 북미예요. 근데 이제 문화와 언어권 때문에 흔히 중미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북미입니다. 네, 그러나 중미라고 불러도 무관합니다. 똑같은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근데 1억 3,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수도 멕시코 시티는 세계 최대의 인구 과밀 도시 랭킹에 들어가는 도시인데 전에는 멕시코 시티가 2,500만 명 정도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들 3천만 명쯤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그러니까 수도에 3천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별시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특별주로 승격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시가 아니고 주 전체가 수도주인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한 도시에 편성되는 정부 예산과 한 주에 편성된 정부 예산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규모는 주보다 더 큰데 도시로 되어 있으니까 정부 예산이 너무 적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가 그런 이유에서 멕시코 그러니까 수도의 이름은 시티인데 시티 주로 승격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받게 되진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멕시코 시티에 있던 모든 구들이 자체적인 시가 되진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2009년 6월에 멕시코에 갔을 때 저보다 먼저 왔던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오래전에 온 선교사님이 스페인어를 너무 모르는 상태에 와서 오늘 땅을 산다고 막 다녔는데 어떤 형제님이 여기 땅 싸다고 해서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땅이 싸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의 도움을 받아 땅을 사서 거기 예배당을 지었는데 짓다가 보니까 거기가 멕시코 시티가 아니고 멕시코 시티 밖에 멕시코 주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시가 아니고 경기도였던 겁니다. 그 당시 우리 선교사님들의 언어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내가 지금 땅을 산 곳이 멕시코 시티인지 서울시인지 경기도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좀 싸네 하고 사서 보니까 이게 서울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도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인도해 가야 되는데 교회가 땅값이 쌌기 때문에 외곽의 수도가 아닌 경기도의 그것도 작은 도시에 땅을 사놓으니까 센터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파송돼서 이제 몇 달을 지내니까 진짜 이게 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별장인 거예요. 예배당은 하나 있고 사택은 한국식으로 잘 지어져 있는데 일요일 날은 성도들이 오는데 평일 날 사람들이 오기 너무 힘들고 그 좁은 차도가 있는데 인도도 별로 없고 그 오는 길목에 또 어두울 때 강도가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학생들 수업하고 오후 되면 어디를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멕시코 면허증도 없었고 이동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 몸은 이제 좀 편한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영주권을 받기 위해 멕시코 시티 이민청을 올 때마다 사람들이 가득한 겁니다. 인구가 한 3천만 명쯤 사는 도시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이에요. 서울시의 트래픽이 심하다고 해도 여러분이 멕시코 시티의 트래픽을 보신 적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나라 가면은 아 여기 트래픽 있다 그러면 항상 어디 트래픽이 있는데요 제가 이러거든요. 아 이 트래픽 좀 봐. 트래픽 어디 있는데요? 아 지금 트래픽 아무 이게 무슨 트래픽이냐고. 멕시코 시티의 트래픽은 진짜 거의 지옥 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돌아올 때마다 누가 저에게 말한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이 멕시코 주 이스칼리라는 작은 도시의 선교센터 하나 있다고 좋은 사택 있다고 여기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다. 그냥 제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능적인 감각에 의해서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내게 화가 오겠다는 생각이 자꾸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많은 물질을 들여서 지어낸 선교센터인데 그걸 제가 포기하고 멕시코 시티로 옮기는 게 멕시코 시티에 교회가 있긴 있었어요. 지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김도희 목사님 개척을 하셨는데 한때 뭐 많이 나올 때는 5, 60명이 나왔다고 했는데 가정집에 텐트 하나 주고 하셨는데 목사님 가시고 다른 젊은 사역자가 왔는데 실제로 뭐 한 30명, 40명 정도 된다고 성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나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어렵고 그 젊은 선교사님이 한 달에 200불 정도 되는 약 200불 되는 어떤 건물 2층에 호를 예배당으로 쓰고 아파트처럼 살았는데 그 200불을 못 내서 건물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의 형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이제 멕시코 시티 수도를 향해서 자꾸 가는데 제가 이제 멕시코 시티를 가는 마음의 간증을 하니까 그 이스칼리에 있는 그 성도들은 별로 안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우리를 버리고 가려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버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싫어서 이곳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큰 나라를 인도하려 그러면 힘들어도 수도에서 해야 됩니다. 여건이 안 돼. 성도들도 반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해질 무렵에 되면 그 선교센터 마당에 닦아서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시티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이 건물을 좀 더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해서 아 이쪽을 선교센터로 만들어야 되냐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이곳에 증축을 해서 해도 사람들이 오기 힘든데 여기서는 센터 교회에서의 기능이 안 된다. 답은 가야 한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2009년 6월에 왔는데 2010년쯤 지나고 연말쯤에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0년 말쯤에 먼저 인터넷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스페인어권의 인터넷 선교부가 없었어요. 한국에 이 본부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다가 우리 선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구들을 스페인어로 적어보는 겁니다.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제사함의 비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런 문구를 쓰면 그게 이제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 교회와 관련된 설교와 뉴스가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박옥수 목사님 이름이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 목사님께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배운 제자이기 때문에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중남미에 우리 교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왜 인터넷상에 이런 관련된 문구를 쓰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른다, 안 되겠다. 요즘은 인터넷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건이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떤 형제님이 오시고 테이블 하나 딱 갖다 놓고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인터넷 선교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진이 있어요. 정말 웃깁니다. 그래서 그냥 허름한 사무실에 책상 하나에 노트북 딱 하나 갖다 놓고 그게 인터넷 선교부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구축하기 시작하고 스페인으로 일을 시작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 마음에 인터넷을 공략하지 않으면 복음 못 전한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로마가 행정적으로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죽기까지 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로마는 어떤 특정 도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대의 로마는 어디지? 그래서 뉴욕? 뉴욕이 세계의 중심인 도시인 건 맞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무엇이 세계의 중심이지? 이 세계인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상의 세계,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지만 가상의 세계, 그게 인터넷이라는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정보가 떠올려 있는 이 인터넷이 로마다. 그러면 내가 도달해야 되는 로마는 이 인터넷이다. 모든 매스컴이 인터넷에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 박 목사님을 소개하고 여기에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여기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일을 하게 되신 겁니다. 그 정부에다가 무조건 라디오 방송국 설립해달라고 주파수 하나 받는 게 엄청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무상으로 달라고 신청을 해놓고 멕시코 시티로 이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동하려고 하니까 우리 가족도 있고 선교학교 신학교가 있는데 이래저래 하니까 딸린 사람이 30명이 넘는데 30명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멕시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선교의 멕시코 전체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27개 지부인데 멕시코 32개 주가 있는데 일단 모든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앞으로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인데 현재는 27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교회가 안 됐기 때문에 멕시코 자체에서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30명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멕시코 시티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어느 집을 세를 얻어야 되는 거지? 어느 집에 가면은 3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살면서 성경 공부하고 할 수 있냐?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물론 돈이 굉장히 많으면 가능하지만 그만한 물질도 없었고 그래서 멕시코 시티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멕시코 시티 교회 어떤 자매가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땅을 하나 받았는데 그 땅을 교회에 전에 드린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땅 보시겠습니까? 하고 갔더니 멕시코 시티의 뜰랄빤이라는 우리 한국에는 구지요 거기 아구스코라는 완전 산동네 달동네에 요만한 땅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딱 도착하니까 그 땅이 돌로 다 덮여 있고 산 위에 1층을 짓다가 만 창문도 문도 뭐 이렇게 바닥도 없는 1층을 짓다만 건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딱 서서 보는 순간 감사했던 게 우리 가정이 망해서 제가 달동네에 오래 살았었거든요.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딱 나면서 살만하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수습을 해서 2010년 말쯤 11년쯤에 글로 이사를, 그냥 뭐 집이 없죠. 집이 아닌데 가서 1층에다가, 1층에 그러니까 바닥도 없고 천정도 이렇게 콘크리트는 있지만 뭐 덴조된 것도 없고 창문은 아예 없어요. 문도 없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2층 침대 두 개를 구해서 딱 갖다 놓고 그걸 이제 이불 보로 덮어놓고 낮에는 작업하는 겁니다. 계속 작업하고 밤에는 보를 걷어서 중간에 커튼을 쳐서 이쪽이 침대로 우리 부부가 자고 그 옆에는 아들 딸이 자고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견디기 좋다기보다는 그럴만 했는데 아마 제 아내는 여자로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막 오로지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분명히 기뻐하시오. 복음 전하는 안 도와줄 리가 없어. 근데 지금 멕시코에서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교회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IIF를 하시는 형제님께 형제님 과거에 우리 IIF 좀 알고 하는 정치인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분한테 시멘트 50톤 후원해 달라고 편지 보내십시오. 50톤이요, 목사님? 50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0톤 보내달라고. 목사님, 아, 그 형제님, 믿음을 가진다는 것과 미쳤다라는 것은 아주 근접한 겁니다. 믿는 것과 미친 것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때는, 미칠 때는 확실히 미쳐야 되는 것처럼 믿는 것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친놈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미친놈으로 보도록 합시다. 50톤 적으세요. 아유, 목사님 50톤 말 안 되는데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회신이 왔어요. 그런 것은 이제 정부에 있었던 사람이 꼭 편지를 들고 오게 돼 있거든요. 딱 받았더니 제가 여러분을 돕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돕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30톤의 시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큰 컨테이너 30톤의 트럭이 왔는데 30톤의 시멘트가 왔는데 그날 선교 학생들 허리 부러지는 날이었습니다. 30톤을 좋아가지고 그 30톤으로 이제 우리가 큰 돈을 절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우스코라는 곳에 우리가 살 집, 원래 1층밖에 없었는데 2층에 사택 방 하나 만들고 선교학생들 기숙사 응성하지만 만들고 예루살렘 방송국 만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500불 정도 되는 한 70명쯤 되는 호를 세를 내어가지고 이제 시티에서 교회를 인도하는데 1년이 채 되기 전에 70명이 다 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감사하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소를 옮기려고 그러면 최소 200명은 들어가는 장소를 세를 해야 될 텐데 교회가 그 여력이 안 될 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셔. 내가 지금 30톤의 시멘트를 신청한 것도 사실 미친 마음고 신청했는데 50톤을 신청했는데 하나님 30톤을 주셨고 갈 곳이 없었는데 허름한 달동네지만 이 땅을 주셨고 안 도와주실 리가 없어. 밑도 끝도 없이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제가 간증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오토바이상 2층 얻을 때처럼 기도하면서 믿으셨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데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주시겠다. 그냥 이 마음이 그냥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가 한번 지금 이사한다면 뭐 70명 차서 이사하는데 100명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까? 최소 200명 이상 들어가는 홀은 멕시코 시티에 그 정도 홀은 굉장히 비싼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누군가 우리에게 건물을 줄 겁니다. 그 형제님들은 예배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어떤 자매님이 베로니카라는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구원 확신하기 전에 옛날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사업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 번씩 자기 빌딩의 건물을
가난한 교회 무상으로 빌려줬다는 거죠. 한번 만나러 안 가시겠습니까? 아, 가자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멕시코 시티 같이 인구와 가밀한 도시에서 이 새가 수입인데 누가 자기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그냥 허름한 동네에 다 무너져가는 공장 같은 건물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어디 저 시장통에 허름한 건물에 그런 거겠지. 그거라도 봐야지 하고 가는데 자매님이 카페탈이라는 대로인데 몇 차선 대로에서 계속 직진. 저는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쯤 되면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자매님 다 돼갑니까? 아, 거의 다 돼갑니다. 다 돼갑니까? 예,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지금쯤 되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끄그려야 될 텐데, 허름한 동네로 가야 될 텐데 계속 직진하면 되는데 이 도로변에 있대요. 제가 이 도로변에 무슨 그런 건물이 있을까? 이 대로변에도 그렇게 허름한 건물이 있을까? 한참 또 가다가 자매님 뭐라고, 어, 저기 목사님 보입니다. 저 앞에 저 어디요? 저는 이제 허름한 건물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요? 하니까 저기 7층 빌딩이요 하고, 7층 빌딩에 전면이 유리로 딱 녹색 파란색의 유리로 있는 완전히 친식 빌딩이 있는 거예요. 어느 거요? 저 7층짜리 유리 빌딩이요. 저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속으로, 아이고 오늘 내가 시간 낭비했다. 아이고 자매님 미리 좀 이야기하시지, 미리 사전에 그럼 내가 아예 안 왔을 텐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저렇게 좋은 빌딩에 한 층을 공짜로 빌려주나. 근데 이제 그까지 어디까지 속으라는 생각에, 목사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아, 시간 낭비했다. 자매님 좀 미리 이야기하지. 근데 아유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자매님 그래 말씀, 믿음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그럼 들어가자. 자매님 들어가 봅시다. 도착하니까 주차장도 자동문에 경찰이 지키고 있는 거야. 세상에 이런 빌딩을 무슨 공짜로. 근데 2층에 올라가니까 여사장님이 나오셨는데 그냥 사업하는 분이라고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전형적인 딱 단정하게 입고 스커트를 입었는데 표정 자체가 완전히 이제 이 사업가시더라고. 딱 사람 쳐보던 눈빛도. 그래서 아, 이분이 제 친구 테레사입니다. 이제 목사님 설명하라고. 그 이제 제가 저보다 말을 잘하는 형제님이, 아이알프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가기 전에 할 말을 다 내놨어요. 제가 좀 말하기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얘 딱 서서 형제님을 팔꿈치로 딱 치면서, 아까 제가 이제 하란 말 하시라고. 이제 우리끼리만 알죠. 탁 치니까 형제님 저를 딱 보더니 빌딩을 보고 압도돼 버린 거예요. 그거를 공짜로 빌려다니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깨끗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IIF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에 몇 개의 지부가 있으며 청소년을 선도하며 막 세계를 한 바퀴 도시는 말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이 좀 이렇게 한 몇 번을 들으시더니 제가 좀 바쁜데 제가 여러분에게 뭘 도와드리면 단도직입적으로 좀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형제님 입에 넣어드린 말은 공짜로 빌려달라라 이 말이거든요. 형제님은 이제 제 눈치 한번 보더니 우리가 뭐 청소년 선도를 하는데 좀 싼 값으로 뭐 이렇게 뭐 좀 싸게라도 좀 빌려주실 수, 아니면 어떻게 그냥 좀 무상으로 이렇게 말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셨어요. 한 10초 정도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10초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든지. 딱 있으시더니 10초 후에 여러분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거.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형제님 보면서, 우리끼리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형제님 저를 보더니 이렇게 하세요.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내 집이라는 말인데 이게 안 믿어져요. 다시 이제 제가 형제님 보고 또 발꿈치를 탁 치면서 한 번 더 물어보라. 그러니까 형제님이 이제
근데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를 내고 들어오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하셨어요. 옛날에 왕들이 쓰는 말을 하셨어요. 딱 보시더니 제가 직역을 하면 제 말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전달되었습니다. 무슨 또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입니다.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이사하라고 다 시켰거든요. 근데 저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빌딩에 공짜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강도질하고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문 안 열어줄 것 같고 그 형제님들 보내놓고 전화하니까 어떻게 됐어? 하니까 경찰이 문 열어주던데요. 어떻게 하는데 지금 이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 1월에 그 빌딩이 그 전층이 100평쯤 되는데 전층을 뒤에 아파트까지 있어요. 전층을 2012년 1월부터 10년을 썼습니다. 10년간 무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그 층이 제가 볼 때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달에 3,500불 이상 아마 더 될 거예요. 상가 빌딩이기 때문에 사무실 빌딩이기 때문에 한 달에 아무리 제가 적게 잡아도 3,500불로 가정을 할 때 10년 동안 무상으로 이분이 해주신 것이 40만 불도 훨씬 넘는 거예요. 돈의 가치로.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 예배당 안에서 멕시코 선교회가 많이 자랐습니다. 선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곳곳에 지부들이 개척되고 세워지고 나중에 그분도 구원을 받으셨어요. 의인을 도우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월드캠프 때 저희들 기빈으로 꼭 모시는데 박 목사님 몇 번 만나 뵀어요. 근데 한 번은 아시아 사업 투어를 가셨다가 홍콩인가 어디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그 박옥수 목사님 교회가 서울에 있다고 했죠. 예, 제가 아시아 투어에서 한국에 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왕 온 김에 제가 박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 참석하시고 목사님 인사드리고 마치고 이찬미 집사 부부가 스페인으로 이제 스페인 잘하니까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것 외에도 관증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관증이 2016년도에 제가 콜롬비아 월드캠프를 갔는데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기도해 하세요 같이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서 신목사, 예, 내가 자네에게 바람이 하나 있네. 목사님은 이런 말 잘 안 쓰시는 분이거든요. 우리한테 뭘 바란다 이런 말 안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를 딱 마치고 눈을 뜨시면서 내가 자네에게 바람이 하나 있네. 순간적으로 제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 목사님, 기도하고 눈을 뜨시면서 하는 말이니까 이건 주님이 준 계시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미국에 1년에 몇 차례씩 가는데 중남미에 비자가 없어서 미국에 못 오는 분들이 많아. 멕시코가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멕시코에 선교센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1,000명쯤 들어가는 홀이 있고 4층 건물 정도로 있어서 내가 미국 올 때마다 멕시코로 건너오면 되니까 미국 비자가 없어서 못 넘어오는 중남미의 CLF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멕시코에 와서 대전도 집회도 하고 내가 목회자들 좀 가르치고 하면 좋겠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냥 저절로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목사님께 잘 모르겠지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걸 마치고 돌아와서 멕시코시 땅을 아랍으로 2016년, 17년, 18년, 19년, 4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땅을 살려고 알아보니까 제가 바라가이에서도 건물을 지어봤고 페루에서는
땅도 사보고 빌딩도 사보고 했는데 멕시코 시대는 인구 가밀 지역이니까 이 땅 시세가 페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300평쯤 되는 땅이 좋은 땅도 아닌데 다 100만 불, 몇백만 불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형편은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하나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종을 통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셨다. 이건 하나님 뜻이다. 계속 알아봤는데 2019년 끝쯤에 기적적으로 멕시코 시티 이 안에 약간 외곽에 하지만 좋은 자리에 2200평짜리 땅을 직사각형의 땅을 봤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저거 아무래도 땅 같은데 차를 세우고 형제들하고 담이 높으니까 옆에 있는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네, 나무 좀 타고 올라가서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야, 이 땅 좋다. 이 땅 우리 말아보자. 그 땅이 처음에 뭐 150만 불인가 나와 있었는데 그 다음 100만 불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땅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너무 물가가 어려우니까 100만 불 정도 내려와 있었는데 2020년에 팬데믹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 저 땅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팬데믹이 2월 달에 선포됐고 3월 달에 이번에 방문했던 의료기구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멕시코 파는 형제님 세 분이 삼형제인데 목사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때 만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멕시코는 팬데믹 첫 해에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멕시코 전체 지부에서만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거 머리수를 헤아리다 그만둬버렸어요. 장례식 치러주고 치러주다가 막 목사님은 팬데믹이 복을 가져올 거라는데 제 마음에는 막 너무 암담하고 막 세상이 막 어두워 보이고 옆에 있는 청년들도 죽은 단기 갔다 왔던 스물 몇 살밖에 안 된 청년들이 두 명이나 죽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이럴 때 무슨 우리 집에 방문을 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인 걸 아시면서 온다는 걸 보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가 보다. 다음날 세 분이 오셨어요. 마스크 딱 끼고. 목사님, 우리는 팬데믹이 터졌는데 팬데믹이 뭔, 그 팬데믹이라는 말의 뜻이 뭔, 의료사업에 종사하지만 팬데믹이라는 말의 뜻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고 한 번도 예상한 의료기구를 수입해서 파는 건데 지난 2월 달 한 달 만에 1년의 매상이 팔렸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이 돈 우리 돈 아니야. 목사님 선교센터 부지 보러 다니고 계셨잖아요. 2019년 말에 부지 하나 보셨다고 했죠. 예. 그 얼마라 하셨습니까? 얼마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150에서 100만에서 80만 불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8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돈 여기 있습니다. 그 빌딩 땅을 사십시오. 우리가 이 돈에 손대면 이건 우리 돈 아닌데 이 돈에 손대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물질 드리겠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2020년 팬데믹으로 모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팬데믹에 많은 희생자는 일어났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원을 받고 최대 수혜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달에 이제 20만 불 더 깎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용기가 생기다 계약하는데 원래 150만 불에서 100만 불에 80만에 60만 불에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좀 양심이 아 싫으면 그만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60만 불의 쇼부를 봐서 2000평 땅을 샀습니다. 이제 거기에 지금 내가 믿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저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당신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 그 말씀 하나를 들고 달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지만 그냥 앞으로 가라 할 때 앞으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가 짬뽕이라 했죠. 이제 오늘은 짬뽕이라 또 섞어야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도 주셨지만 하늘나라의 성소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땅에 그걸 만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집 만들 때 식당만 만드는 게 화장실을 만들잖아요. 집안의 화장실 왜 만들죠? 식당 만들고 화장실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먹으면 나가야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면서 죄를 사함받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의 모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이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을 못 지키면 약속에 의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못 지키지만 은혜를 입어서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의 모양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땅에 이거 만들어라 하고 모세가 율법을 가져오면서 땅에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으로 마음이 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다는 마음이 들 때 모세를 통해 가르치는 속죄법을 따라서 지은 죄 때문에 양이나 염소를 끌고 그 성막으로 와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 손을 얹는 행위를 통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성막 안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죄제는 한 번 지은 죄를 씻어주는 효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실수한 걸 깨닫는 것도 우리는 기능적으로 잘 못해요. 내가 볼 때 확연한 잘못은 깨닫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잘못을 했는데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는데도 온전한 양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늘 양심이 짓눌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것뿐일까? 내가 지은 죄가 그것뿐일까? 그것만하고 내가 잊고 있는 죄는 없을까? 또 기억이 나도 아, 이거 내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가 돈이 얼마인데 내가 이 어렵게 내가 지은 죄의 제사를 다 못 지냈어. 그래서 늘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큰 제사법을,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을 가질 때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고 안 나가니까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일곱째 달 10일이 되는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정하셔서 이스라엘 온 민족, 그날은 휴무예요. 휴일인데 축제일이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근엄하게 정말 진지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는 곳으로 모여서 그들이 1년 동안 지은 죄와 허물을 한 번에 사함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제 숫 염소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수라는 하나님이 명령한 손을 머리에 얹는 행위를 통해서만 제가 넘어가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리 염소의 머리에 어떻게 손을 얹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어른을 한 명 세웠어. 대표를 세우는데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레위인 중에서 제 첫 번째 대사는 모세 형 아론이었어요. 아론 이후로는 아론의 후손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어른인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대표로 세웠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수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와 허물, 아마 그런 어떤 기도문이 있을 거예요. 그 리스트를 쫙 하면서 약속대로 그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염소를 죽였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는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의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법궤가 있고 시은자가 있는데 시은자 뚜껑에다가 그 피를 일곱 번 뿌려서 속죄를 받았던 겁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씻어주는 효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림자와 모형의 성막에서 하던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림자와 모형의 목적이 뭐죠?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분양하우스 만들어 놓잖아요. 분양하우스는 진짜 아파트는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서 살 아파트의 구조를 본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건 뜯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분양하우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집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은 하늘나라에 참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성전은 모형이에요. 거기에서 날마다 바치는 그 속죄제에 사람을 온전할 수 없고 1년 동안에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줘도 매해 반복해야 돼요. 그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에 온전한 마음,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구나, 하나님과 나는 화평을 누리고 이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어, 나의 모든 죄를 죄의 벌을 그분이 다 예수님 통해 없애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받아주셨어, 이 믿음이 절대로 생길 수 없고 그런 온전한 양심의 자유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와야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날 의롭게 하셨어, 이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내가 인간적인 허물이 있을지라도 나를 온전히 받으셨어, 그래서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양심의 죄가 깨끗하게 다 씻어지고 흰눈처럼 씻어지고 마음에 아무런 끄리낌이 없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안 돼요. 이것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마치기 전에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눈여겨 자세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보면 여기 몸과 그림자가 나오는데, 몸과 그림자가 나오는데 뭐 안식일, 절기, 월사, 속죄 제사는 다 그림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림자의 몸통은, 참형상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그럼 분양하우스 보고 분양하우스에 그러면 입을 다 갖고 살아야 되겠어? 분양하우스를 지은 목적은 네가 앞으로 정말 살게 될 그 아파트의 모양을 보라는 것이었고 네가 살아야 될 것은 저기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과 속죄 제사를 주셨던 그 목적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다 씻어질 수 있는지 그 어떤 그림자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몸, 참 몸통,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골로새서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율법은,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입니다. 율법은 계명과 속죄제사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럼 여기에서 율법의 최고의 효력을 가진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잡는 그 수염소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없애주는 효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도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제사가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못해요. 그날만 온전한 마음을 쳐요. 아, 내가 지난해 달력, 이스라엘 달력으로, 성경 달력으로 일곱째 달 11일 날 그 지난해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11일 날부터 오늘 일곱째 달 10일까지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 모든 허물, 나름대로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뭔가 깨림직지 하고 잘못된 모든 거가 사해졌구나. 이제 나는 깨끗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처음에는 슬프게 적겠지만 그날 이제 축제하면서 마치거든요. 다음 날부터는요, 지난 1년간의 죄를 사함받은 다음 날부터는 다시 매일매일 군대에서 각계 전투하듯이 또 잘못할 때마다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로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단회적인 속죄 제사는 내가 한번 잘못한 것은 자유, 1년 동안의 백성의 속죄는 1년의 죄에 대한 속죄의 기쁨을 주지만 내일부터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 모든 사람의 죄를 사람의 몸을 가져오신 그 몸 안에 짊어지고, 원래 우리가 각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그 몸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준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갚아주기로 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동정녀의 몸에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성을 물려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몸은 반드시 버림받아야 돼요. 그 몸은 반드시 씻겨지고 반드시 심판받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혼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얘기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니까 그런 일이 결단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위한다고 그 말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랬습니까? 야, 열두 제자 중에 이만한 놈 하나도 없네. 이래야 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야. 네가 제정신이 아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내가 만일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내가 만일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 영광받고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죽어서 희생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0장 10절. 아까 이제 1절부터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2절, 3절부터 9절까지 생략인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 옛날에 그 제사로는 제가 다 안 씻어진다, 그건 그림자였다, 형상이었다 쭉 설명을 하다가 그 방법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몸을 하나 준비했다, 내가 사람의 몸을 하나 준비했다, 그게 예수의 몸이라는 거죠. 그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보낸다, 너희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라고.
그까지가 9절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예수님 몇 번 죽었다고 되어 있죠? 단번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단번. 그분은 두 번이 필요 없어요. 왜? 영원한 세계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한 번이면 효력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딱 한 번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을 때 그 피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만약 못 살아난다면 죄를 씻는 일을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오리무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살아난다라는 것, 그 몸에 이제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은 분이 살아났다는 걸 뭘 의미하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로워진 사람, 하나님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믿음으로 의를 받은 자,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 할 수 없었죠. 아이고 뭐 내가 지금 양심이 있어야지.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 신분을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믿으십니까? 여기 제 어머니뻘 되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데 다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희생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불편한 사람의 삶을 경험해야 했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날마다 시기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탐욕을 품는 더러운 것을 참으셔야 했고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당신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담력을 얻어서 나를 보면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입니다 내가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가오니 저를 축복해 달라고 매일 기도할 수 있고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피를 힘입어 아버지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당신은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